안녕 동생들. 자, 우리 이제 순수 수능 100% 확률과 통계 시작합니다. 야호! 자, 여러분들 정말 잘 왔습니다. 왜냐? 내가 엄청나게 끝내주는 수업을 할 예정이거든. 자, 우리는 자, 실제 수능에 대한 전문항 완벽한 데이터 분석을 할 거야. 그래서 자, 수능에 최적화된 확률과 통계의 실력을 우리가 길러나갈 것이야. 그래서 수능 확률과 통계를 완벽하게 우리는 정복을 할 거야. 알았죠? 자, 그럼 이 확률과 통계 이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 자, 확률과 통계는 좀 다른 과목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는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 아, 확률과 통계 처음에 개념할 때는 쉬웠는데 문제 풀 때는 뭔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문제를 풀때 다른 과목 같으면은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잘 풀었으면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대체로 다 답은 맞거든. 근데 확률과 통계는 희한해요. 내 나름 생각하고 잘 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풀었는데 막상 채점하면은 또 전혀 다른 숫자가 답이고 또 해설지를 읽어보면은 그래, 해설지의 풀이가 그냥 뭔지 납득은 가. 오케이, 이해가 가. 그런데 내가 푼그 풀이가 왜 오답이 나오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A 공식을 써야 되는지 B 공식을 써야 되는지가 너무나 헷갈려. 응? 그래서 내가 A 공식을 써가지고 풀었는데 틀렸어. 해설지를 보니까 B 공식을 풀려 있어. 그렇게 뭐 맞는데. 그럼 대체 왜 B 공식 쓰는 건 여기선 됐고 A 공식 쓰는 건왜안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너무나 헷갈려요. 그죠? 네,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쉽지만, 자, 문제 풀때 헷갈리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착각이야. 뭐가 착각이냐? 자, 너희들이 왜 문제 풀때 자꾸 헷갈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쉽다고 착각했던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너희들 머릿속에 오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오개념을 완벽하게 교정하지 않고 아무리 확률과 통계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실력은 늘지 않아요. 그냥 계속 헷갈리기만 할 뿐이야. 알았니? 자,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서는 자, 이 확률과 통계에서만큼은 먼저 이 오개념 해결부터 하고 들어갈 겁니다. 자, 다른 순수 수능 100% 다른 과목에서는 일단은 수능의 경향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수능의 문제풀이 하면서 그 접근 방식을 알려주는 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다면은 자, 확률과 통계만 먼저 자, 오개념 잡기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경향 분석과 문제풀이 접근 방법 자, 그런 식으로 나갈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강의 듣길 너무나 잘한 거야. 너이 강의 하나만 들어도 네 확률과 통계 실력은 정말 비약적으로 상승할 거야. 엄청난 상승이 될 거야. 그래서 네가 이 강의 하나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너희들의 지금 수능 점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 남은 그 수험 생활 동안 정말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어. 이걸 듣고 나면은 아, 제대로 된 개념 탑재하고 문제를 푸는 족족 너의 확률과 통계 실력이 느는 반면에 자, 네가 이걸 제대로 찍지 않고요. 그냥 확률과 통계 문제 풀면 그냥 영원히 계속 헷갈리고 영원히 실력 향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아, 막 3월 성적이 수능 가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오개념 잡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 자, 그래서 책의 그 가장 뒤쪽에 있는 부록 부분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190쪽 보자. 자, 그러면 이제 190페이지. 자, 오개념 잡기 들어가도록 하자. 오개념 잡기 첫 번째는 바로 자, 순열하고 조합, 헷갈리는 상황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순열과 조합의 개념을 재정비하는 거야. 아, 나 순열 아는데 조합 아는데 착각하지 마. 알았니? 자, 너희들이 막 순열과 조합 공식조차 모를까봐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실전 상황에서 순열과 조합, 순열 써야 될지 조합 써야 될지 헷갈리는 그 상황에서 언제 순열 쓰고 언제 조합을 써야 하는지 확실하게 구별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알았죠? 자, 일단 교과서에서 순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자, 서류단은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이들의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이 순서를 생각하여 일렬로 배열
자, 이거 삭제하세요. 이것 때문에, 이말 때문에 너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오개념이 생겨. 알았어? 특히나, 이 순서라는 말이 쥐약이야. 자, 봐라. 이 순열은요, 물론 이 순열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순서를 생각해서 그때의 순자고 일렬로 배열했을 때 일렬 열 여기서 온건 맞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순서대로 일렬로 배열이 아닌 상황에서조차도 순열 공식 NPR을 우리가 실제로 쓰거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생각해서 순서대로 일렬로 배열일 때도 물론 순열 공식을 쓰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순열 공식을 써. 그렇다고 그냥 순서대로 일렬의 배열이 아닌 아무 상황에서나 순열 공식 다쓸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어쩔 때는 조합을 쓸 때도 있고 어쩔 때 순열을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알았어? 자, 그래서 자, 이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의 배열이란 이 표현이 교과서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표현인 건 맞지만 이건 실전적이지 못해. 알았어? 특히나 이 순서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은 오개념을 발생시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자, 어떤 물건 배치했을 때 순서가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 해보자. 문제 속에서 순서가 상관없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가 좀 뭔가 복잡해지면 우리가 생각을 한 번에 해내기가 힘들고요. 생각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1단계 생각한 다음에 2단계 생각하고 그럼 3단계 생각으로 넘어갔어. 그럼 어떤 생각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에는 순서가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는 순서가 상관없는데 나의 머릿속에 생각에는 순서가 생기게 된다고. 그럼 우리가 무지하게 헷갈려지는 거야. 이 문제 상황에 순서가 상관이 있는 상황인 문제인지 아니면 순서가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인지가 너무나 헷갈리게 돼. 알았어? 자, 그래서 이 순서라는 표현은 전혀 실전적이지가 못해. 알았어? 자, 그래서 자, 요 표현을 좀 고칩시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자,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의 배열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자리에 배치. 다른 자리에 배치. 자, 다른 자리에 배치로 재구성해서 얘기합시다. 알았죠? 그 순서 상관없어. 그냥 다른 자리에만 배치하기만 한다면, 그럼 순열인 것이야. 자, 그리고, 자, 조합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들한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서 이 순서라는 표현 삭제합니다. 그래서 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늘 조합 쓰냐? 그게 아니라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데도 순열 쓸 때가 있다니까? 알았어? 어떤 것인지는 선생님이 또 차차 설명하면 이제 나중에 완벽하게 구별이 될 거야. 자, 일단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표현은 너무나 많은 오개념을 발생시키니까 자, 우리 완벽하게 실전에 최적화된 표현으로 고쳐서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지가 않고가 아니라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자리를 구별하지 않고, 자, 자리를 구별하지 않고로 이해합시다. 알았죠? 자, 일단 요 표현들을 고쳐보자.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빈 공간에다가 필기하면서 좀 보도록 하자.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반드시 필기하도록 해. 알았지? 자, 일단 순열하고 조합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순열하고 조합을 비교를 하는데요. 일단 순열이 뭐였어?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다른 자리에 배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물론 원래 표현은 순서를 뭐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이라고 했는데 자, 그건 삭제한다고 했죠. 알았죠? 어떻게 이해한다고? 다른 자리 배치, 그죠? 다른 자리 배치. 자, 그럼 봐라.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조합이야. NCR이야. 그죠? 자, 그리고 이 R개를 선택했는데 이 R개를 또다 다른 자리에 배치하려고 그래.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어? 당연히 R 팩토리얼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R 팩토리얼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 요것이 그래. 그러면 이 NCR하고 R 팩토리얼을 곱하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NPR이 되는 것이지. 그지?
자, 그죠? 어, 맞아요. 이런 상황인 것이란 말이야. 알았어? 자, 그럼 봐봐. 이 순열하고 조합의 어떤 그 실제 적용 상황을 좀 벤다이어그램 형태로 좀 표현해보면 이렇게 돼. 봐봐. 어떤 다른 N개가 있어. N개가 있어. 그러면 이 N개 중에서 N-R개하고요. 이 R개를 서로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고 해봐. 알았어? 서로 다른 자리에 배치해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것은 바로 NCR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순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뭔가 어떤 다른 뭐 알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뭔가 알개에 뭔가 뭐 물건이나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알개끼리도 또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거야. 또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거야. 또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거야. 또 다른 자리에. 오케이? 어, 그래.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또 다 다른 자리에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바로 NPR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이걸 NPR이라고 이야기를 해. 알았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순열에는 다른 자리의 배치가 이중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이중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이제 우리 다른 자리 배치라는 표현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건데 이 다른 자리 배치, 다른 자리 배치 이러면 여섯 글자니까 좀 번거로워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 단어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자, 여기서 다른 자리 배치는 이제 앞으로 우리들끼리 차별이라고 하자. 알았어요? 자,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끼리 차별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오케이? 어, 선생님, 다른 자리 배치하는 거 왜 차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은 조금 이 단어 표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 조금만 수업 더 듣다 보면 아,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그냥 완벽하게 쏙쏙 꽂힌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 것이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이 NCR하고 NPR 같은 경우 어떤 차이점이냐면 자, 이쪽으로서 보세요. 봐봐. 자, NPR, NCR. 일단 요 NPR 같은 경우에는 요 N이 일단 다른 N이야? 다른 N이야? 그 중에서 이 N개 중에서 R개를 차별해요. 뭐야? 차별이 뭐라고? 다른 자리 배치한다고. 오케이? 다른 자리 배치. 자, 그 다음째 요 R개끼리도 또 다 다른 자리 배치하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또 차별하는 거야. 자, 그에 비해서 NCR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일단 요 N이 다 다른 N이에요. 이건 NPR일 때랑 똑같아. 잠깐 색깔을 좀 똑같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N개 중에서 R개를 차별하는 것도 똑같아. N개 중에서 R개를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이 NCR에서 이 R개끼리는 평등해. 어, 선생님, 평등은 또 갑자기 무슨 말인가요? 자, 같은 자리 배치를 우리가 평등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같은 자리 배치를 평등이라고 우리끼리 해갑시다. 같은 자리 배치. 자, 그래서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차별이라 하고요. 같은 자리에 배치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NPR 같은 경우에는 N개 중에서 자,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다른 자리에 배치하고 그 R개끼리도 다른 자리에 배치하는 거야. 그리고 자, NCR 같은 경우에는 N개 중에서 R개를 차별했어. 그죠? 그러면 분명히 요 N-R개와 R개는 다른 자리에 있는 거야. 하지만 R개끼리는 같은 자리에 있는 상황인 거야. 그때가 바로 NCR이야. 그것을 우리가 같은 자리 배치를 평등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 자, 문제 보면서 이야기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230번 문제. 자, 트럼프, 김지석, 유지석, 기한, 우기명 다섯 명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우기명이 누군지 아세요? 어,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안84입니까? 기안84? 어, 이제 TV에 자주 나오는 만화가죠. 그죠? 선생님이 이 사람의 만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어, 선생님이 좀 병맛 만화를 좀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이 우기명은 이 기안84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주인공 이름이에요. 어, 그래요.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트럼프, 김지석, 유재석, 기안, 우기명 이 다섯 명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이 서로 악수를 할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는 자, O씨 일을 하면 되지. 그지? 왜? 왜 O씨 일을 하냐면 자, 일단 이 다섯 명이 다 다른 다섯 명 맞아? 맞아요. 다 다른. 자, 그리고 악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이 차별하는 거야. 왜냐면 봐봐. 어떤 다섯 명의 인간이 쫙 있는데 자, ABCD라고 할까요? 네, ABCD. 자, ABCD. 이렇게 다섯 명의 인간이 있는데 자, 요렇게 두 명 악수를 해. 그렇죠? 악수는 두 명이서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요 다섯 명 중에서 악수하는 자리, 악수는 이게 두 사람이 들어간 자리예요. 악수는 2인용 자리야. 그래서 2인용이야. 이건 2인용 자리야. 그죠? 그러면 AB가 악수한다면 요 AB를 딱 CD랑 다른 악수라는 자리에 배치를 한 거야. 그죠? 악수라는 어떤 입장으로 딱 배치를 해놓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두 명끼리는 평등이요. 왜냐? 왜 또 평등하느냐? 자, 여기서 A하고 B하고 악수하나 B하고 A하고 악수하나 같은 악수지. 그지? 그죠? 유재석하고 뭐 김지석하고 악수하나 김지석하고 유재석이 악수하나 같은 악수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건 같은 자리예요. 이렇게 악수라는 딱 두 사람을 악수라는 위치로 딱 배치했을 때 그건 같은 자리야. 그죠? 자, 그에 비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이거의 가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OP2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자, 왜 OP2가 나오는 것이냐? 자, 일단 이 다섯 명 다 다른 다섯 명 맞나요? 맞아요. 다섯 명 중에서 두 명 차별되어 있는 것 맞나요? 차별이 뭐라고? 다른 자리 배치. 자, 그래서 일단 봐봐. 이 다섯 명의 이 대단한 인간들이 좀 대결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일단 승부를 펼치는 그 두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는 뻣뻣이 서 있고 누구는 무릎을 꿇고. 그지?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서 있고 으하하하 하면서 서 있고 누구는 와 내가 졌다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있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있고 그래서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A, B, C, D 이 다섯 명의 인간이 있으면은 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되고 싶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아무튼 이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이런 역할을 시켜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연루되는 애들하고 분명히 다른 자리에 배치가 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냐 아니면은 얘가 A고 얘가 C냐, 그지? 그래서 요런 걸 하고 있는 애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자리에 배치가 되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다르잖아. 그죠? 빳빳이 서 있는 자리 자리하고 이 무릎을 꿇는 자리하고 이건 분명히 다른 자리잖아. 그죠? 그렇다면 이 두 명끼리도 또 다 다른 자리 있어. 그죠? 다섯 명 중에서 이 두 명이 다른 자리인데 두 명끼리도 또 다 다른 자리야. 아, 그럼 이건 뭐가 된 거야? 차별되어 있잖아. 차별이잖아. 완전 철저한 차별이잖아. 누구는 딱 서 있고 누구는 무릎을 꿇어. 완전 차별대우잖아. 아, 그래. 그래서 이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는 게 딱 차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그럼 완전 그냥 머리 쏙쏙 박힐 거야. 그래서 무슨 순서, 일렬로 나열 막 큰 연병 같은 소리보다 차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알았어? 자,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는 둘이 평등하잖아. 그죠? 트럼프하고 김석하고 악수해. 김석하고 트럼프하고 악수해. 뭔가 평등한 느낌이야. 그지? 오케이, 오케이. 같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다고 막 트럼프하고 김지석하고 김지석 트럼프가 막 같은 인간이 아니죠, 아니죠? 뭐 둘이 쌍둥이 아니야. 다른 두 명의 인간이 같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어. 그것을 평등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에 비해서 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 야, 그럼 생각해봐. 김지석이 트럼프한테 무릎을 꿇는 거하고 아니면 트럼프가 김지석한테 무릎을 꿇는 거하고 가다나라.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 다른 자리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자리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죠? 오케이. 구별해서 배치하고 있어. 자, 그래서 다섯 명 중에서 두 명 뽑고 또 그 두 명끼리 또 다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OP2 쓴다. 두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우리 좀 오글거리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놓도록 하자. 자, 내가 지금 굉장히 오글거리는 소리를 할 예정인데 너무 욕하고 막그 강의를 끄고 그러진 마. 알았죠? 자, 일단 OCE 할때 이때 요 C가 원래 이 C의 유래는 컨비네이션이에요. 그죠? 컨비네이션. 그죠? 컨비네이션 피자 할때그 컨비네이션이야.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 C를 컨비네이션의 C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C를 생각합시다. 자,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차별. 오케이? 오글거려. 그죠? 내가 오글거린다고 했잖아. 그죠? 이때 이 C는 차별의 C야. 오케이? 아, 그래서 OCE 하면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차별한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니, 선생님. 근데 차별은 사실 P가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 P는 원래는 permutation에서 오는 것인데요. permutation에서 오는 건데 이제 이때 요 p를 permutation의 p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요 p는 이렇게 합시다. 파워 차별. Do you know English? 파워 차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제 요 p는 파워 차별. 자, p는 이중적인 차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중적 차별 있을 때 무슨 개뿔 같은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별 있단 소리만 하기만 해봐라. 자, 그런 거는 너희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이런 경험 없습니까? 네가 뭔가 막 문제가 안 풀렸어. 그죠? 그러니까 풀긴 풀었는데 뭐 잘못 풀었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했어. 그래서 막 선생님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해. 야, 너는 이 상황에서 순서를 고려했지만 실제 이 문제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야, 근데 너희들 그런 설명 들으면 납득이 가냐, 안 가냐? 안 가요. 왜? 아, 우리가 모든 생각의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생각에는 순서가 발생하거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납득이 안 간단 말이야. 알았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서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그 그걸로 설명한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한다? 차별이냐 평등이냐로 확실히 구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표현들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안 맞아요. 실전에 안 맞아. 실전에 전혀 맞지를 않아. 시간적인 느낌이 발생하는 거. 오케이? 사실 수학에서 예를 들어 두 사건이 뭐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봐. 우리 막 곱의 법칙, 합의 법칙 할 때, 합의 법칙은 뭐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막 또는 뭐 곱의 법칙은 막 동시에 뭐 일어날 때,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봐. 야, 그러면 연달아 일어나는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연달아 일어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하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하고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거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동시에는 그야말로 시간적으로 똑같아야 돼. same time이어야 돼. 그치? 근데 수학에서는 연달아 일어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 그러니까 국어 단어에서 동시에 하고 수학 단어에서의 확률과 통달 때 동시에는 전혀 다른 단어거든? 하지만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그런 표현들은 전부 다 삭제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알았니? 뭐 순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순서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인 요소랑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 하지만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이 그다지 순서랑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어제 풀건 오늘 풀건 어차피 수학 문제의 답은 똑같아. 알았니? 시간적인 요소가 별로 관련 있는 게 아니란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막 어제는 경우의 수가 5개였다가 다음날 풀면 경우의 수가 막 10개가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잖니?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요소가 등장한 모든 표현들은 전부 다 삭제하라고. 알았어?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오개념들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내용 계속하면서 가볼게요. 자, 일단 이거 필기하시고, 이것도 필기해. 이게 차별인 것도 필기하시고, 아무리 오글거려도 필기합니다. 파워 차별이라고 한 것도 필기를 해. 알았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31번 좀 한번 해보자. 자, 동주는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알사탕과 똑같은 다섯 개 똑같은 박하사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알사탕은 다 다르고요. 박하사탕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자, 1번 보자. 박하사탕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자, 몇 가지요? 박하사탕 다섯 개가 있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 이거는 5시 3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틀려요. 조심해. 박하사탕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 5시 3 틀려. 왜? 왜냐하면 자, 이 5시 3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 이때 요 5가 다 다른 5이어야 돼. 다른 5 중에서 세 개를 차별하고요. 그리고 그 세 개끼리는 평등해야 돼. 그때만이 5시 3을 쓸 수가 있어. 그러나 이 다섯 개가 다른 다섯 개야? 아니죠. 문제 써져 있잖아. 박하사탕 요 다섯 개가 똑같다라고 해놨잖아. 그게 달라요? 안 달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케이? 이게 틀렸어. 그렇다면 이거는 뭐가 답이야? 그냥 한 가지야. 알았니? 야, 너희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자, 딱 요 박하사탕 있잖아, 요거. 이거 식당 카운터 가면 막 많이 있는 그 흔해 빠진 그 박하사탕이지? 자, 그럼 너 그 식당에서 밥 먹고 딱 나올 때 카운터에서 이런 박하사탕 있어. 그럼 너 요 박하사탕 먹을까? 저 박하사탕 먹을까? 이 박하사탕 먹을까? 골라 먹니? 아니잖아. 아무거나 집어먹잖아. 왜? 뭘 집어먹든 똑같으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때 박하사탕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 가질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즉, 요렇게 세 개 가져가나? 아니면은, 자, 요렇게 세 개를 가져가나? 똑같다 이거야. 왜? 똑같은 박하사탕이니까.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많은 애들이 이걸 또 오해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똑같은 박하사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겉보기에 지금 요 박하사탕하고 요 박하사탕이 겉보기에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이 박하사탕의 원자하고 분자는 다 다른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뭐 갑자기 원자, 분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화학하니? 지금 화학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야? 또 막 선생님 어떻게 이 세상에 똑같은 존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뭔 철학하고 앉아있니?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 수학하고 있는 거야, 알아니? 자, 그래서 막 많은 애들이 아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50년 된 맛집인데요. 50년 된 맛집이야. 그래서 이 박하사탕은 어제 들어온 박하사탕이고요. 이 박하사탕은 한 달 전에 통에 집어넣은 박하사탕이고요. 또 이 박하사탕은 자 2년 전에 집어넣은 박하사탕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박하사탕은 30년 전에 거의 밑바닥인 거죠. 30년 전에 집어넣은 박하사탕이고요. 진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박하사탕은 50년 전에 집어넣은 박하사탕이요. 그럼 선생님 같으면 인간적으로 이 다섯 개의 박하사탕 중 뭘 먹겠어요? 당연히 이건 먹겠죠. 거 봐요, 선생님. 이게 다 다른 거라니까요. 아니라고. 자, 여기서 같다 다르다는 철학적 객관적으로 같다 다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화학적으로 같다 다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같다 다르다는 주관적으로 따지는 거야. 알았니? 주관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누구의 주관? 너의 주관? 아니. 선생님의 주관? 아니. 누구의 주관? 문제 출제자의 주관. 문제 출제자의 주관. 알았어? 즉,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다섯 개 똑같은 박하사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똑같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뭐 똑같은 게 당연히 있을 수는 없겠죠. 여기서 똑같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니? 구별을 안 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구별을 안 한다. 알았어? 여기서 같다 다르다는 철학적 객관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뭐로 따진다? 주관적으로 따진다. 오케이? 근데 누구의 주관?
출제자의 주관에 맞춰서 따지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이것도. 자, 그 밑에 필기해 놓도록 합시다. 그 190페이지 밑에 필기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같은 자리 배치, 막 다른 자리 배치, 막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그 뭐 다른 물건, 뭐 다른 물건, 같은 물건, 뭐 이런 얘기 해. 그럼 같다 다르다의 의미를 너희들이 다시 이해해야 돼. 알았어? 자. 같다. 다르다. 자, 같다 다르다는 어떻게 따진다?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죠? 주관적으로. 이거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같다 다르다 따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 가자. 자, 차별이니 평등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자, 평등이야. 같은 자리에 배치야. 오케이? 그때 같다 다르다 뭐로 따진다? 주관적으로. 출제자의 주관을 보라고. 문제에서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으시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래서 실제로 요 박하사탕의 진짜 그 물리적, 화학적, 그런 철학적 존재가 다 같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출제자가 구별을 안 하겠다고요. 자, 그래서 박하사탕 다섯 개 중에서 세 개의 박하사탕을 골라갈 때 요렇게 세 개의 박하사탕을 골라 가져가나 아니면 저렇게 세 개의 박하사탕을 골라 가져가나 구별을 안 하겠다고. 알았어? 그래서 요거나 요거나 한 종류로 보겠다 이거야. 알았어? 한 종류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박하사탕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가짓수는 옷이 3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야. 자, 여기서 이걸 옷이 3이라고 했을 때 낚였던 친구들, 선생님이 옷이 3 했을 때 당연히 하지 라고 했던 친구들은 아,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았어? 이거는 실력이야. 여기서 낚인 애들은 100% 수능을 봤을 때 틀린 애들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실수라고 부르는 그것에 의해서 너의 표현을 실수라고 한다면, 네가 이걸 실수를 한다면 너는 수능 때도 실수를 할 거야. 알았어? 하지만 네가 이걸 틀린 것을 실력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 실력을 길러낸다면 너는 수능날 반드시 확통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것이야. 알았니? 자,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온 김에 봐봐.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했을 때 개수 세는 원칙하고 확률에서 개수 세는 원칙이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봐봐. 이 개수 세기라는 것이요. 자, 경우의 수에서는 주관적 개수를 셉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헷갈리는지 알아? 왜냐하면 확률에서는 주관적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거든. 확률에서는 주관적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개수를 세. 그렇죠? 객관적 개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아, 확률은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하는 게 그냥 확률이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왜? 개수 세는 원칙이 달라. 경우의 수에서는 주관적 개수 세고요. 확률에서는 출제자의 주관 싸그리 무시해. 아니, 무시해야만 해. 오케이? 자, 그런 채로 객관적 개수를 세야 돼.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자, 5개념 잡기 2에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주관적 개수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자, 출제자의 주관인데요.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종류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종류의 수. 알았어? 즉, 출제자가 아무리 지금 박하사탕, 그러니까 박하사탕이 막 이렇게 있어. 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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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물론 막 객관적인 존재가 달라. 하지만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세 개 가져가는 거하고 문제의 출제자가 한 종류로 본다면, 한 종류로 본다면 그건 한 번만 세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굉장히 명쾌하지. 그치? 출제자의 주관상 그것이 한 종류면 한 가지로 한 번만 셉니다. 알았어? 오케이. 아, 그런 관점을 보자면 진짜 요 박하사탕 다섯 개 중에서 그 어떻게 세 개를 골라가든지 간에
한 종류가 되겠죠. 이 출제자 주관 입장에서 즉 출제자는 한 종류로 취급을 하겠지.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231번에 191쪽에 231번에 자 1번 박하사탕 중에서 세 개를 뽑는 자 경우의 수 이거 한 가지였고요. 자 그럼 박하사탕 중에서 세 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이건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5P3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 거야. 알았니? 이렇게 하면 틀려. 자, 5P3은 언제 쓴다고? 바로 이 다른 다섯 개에서 세 개를 차별하고요. 즉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다른 이 남은 두 개하고 그리고 뽑은 그 세 개를 다른 자리에 배치를 해. 근데 그 세 개끼리 또 다 다른 자리야. 알았어? 자.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차별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 5P3을 쓰는 거지. 하지만 지금 핵심은 뭐냐? 요 박하사탕은 다 다른 박하사탕이 아니라고 이 문제 출제자 주관 속에서는 구별하지 않아. 다르지가 않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5P3 하면 틀리게 되는 것이고 몇 가지? 그냥 한 가지. 알았니? 그러니까 5P3이든 OC3이든지 간에 일단은 그 것들이 모두 다 달라야만 쓸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알사탕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 알사탕은 다 다른 애들이야? 같은 애들이야? 다 다른 애들이다 라고 문제에서 써져 있었지. 자, 그래서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하면 돼? 이건 그냥 OC3을 하면 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불안해할 필요 없어. 완벽해. 그죠? 그죠? 왜? 요 다섯 개 중에서 이 다섯 개가 다 다른 다섯 개인 건 맞고요. 다 다른 다섯 개인 건 맞고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차별했죠. 근데 그 세 개끼리 뭐 또 다른 자리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 누구는 철수 주고, 누구는 영희 주고, 누구는 민수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 세 개가 그냥 뽑히고 끝이잖아. 그죠? 막 그 어떤 세 개를 누구는 철수, 누구는 민수, 누구는 영수 그런 거 아니니까. 그죠? 다른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평등하다고요. 같은 자리 배치를 우리가 평등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치? 평등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래서 OC3 썼을 때 완벽하다고. 그죠? 확신을 갖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알사탕 중에서 세 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건 몇 가지요? 이거는 그냥 5P3을 하면 돼. 그치? 그죠? 왜냐하면은, 자, 또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차별하고요. 세 개를 뽑았어. 그죠? 그 세 개끼리 뭔가 일렬로 배열한다는 말을 통해서 앞자리, 중간자리, 뒷자리가 있을 거냐? 그러면 다 다른 자리로 배치가 된 것이니까 이건 차별이 된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일렬로 배열할 때 우리 순위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봐봐. 그 다음 문제. 알사탕 중에서 세 개를 뽑아 아래와 같은 칸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이거 몇 가지야? 이것 또한 역시나 5P3이야. 알았어? 그 일렬이 필요가 있어 없어? 일렬이 아니어도 괜찮아. 알았니? 일렬이 아니어도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다 다른 자리잖아. 그러면 다른 다섯 개에서 세 개를 즉 요 넣는 애들하고 안 넣는 애들 좀 네모칸 넣는 애들 요런 다른 자리에 배치를 하고요. 이 세 개끼리도 또 다 다른 자리야. 그죠? 윗자리, 밑에 자리, 밑에 옆자리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세 개끼리도 또 다 다른 자리에 있어.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것도 OP3을 써야 돼. 야, 그럼 꼭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이어야 되니? 아니라고요. 그리고 야, 봐라. 더군다나 이건 진짜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것이 네가 무슨 바나나 맛 사탕, 오렌지 맛 사탕, 딸기 맛 사탕이 있어. 야, 이거를 딸기 맛 먼저, 오렌지 맛 그 두 번째로, 바나나 맛 세 번째로 이렇게 순서대로 넣든지 간에 아니면 그냥 세 개를 한꺼번에 그냥 딱 때려 넣든지 간에 경우의 수가 달라져? 안 달라진다고. 알았어? 즉 네가 딸기 맛을 제일 먼저 넣고 그리고 오렌지를 두 번째로 넣고 그리고 바나나를 세 번째로 넣어. 응? 그렇게 해도 5P3의 가짓수가 나와? 아니면 그냥 세 개를 한꺼번에 촥 배치해도 한꺼번에 동시에도 순서 없이 먼저 나중 없이 한꺼번에 해도 어차피 OC3, OP3인 거 아니야?
어라, 지금 뭔가 깨달음이 왔니? 그러니까 네가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와, 씨, 이게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 없는가? 그거는 진짜 천하의 개똥 같은 짓이라고. 응? 거기서 너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오개념이 생겨왔던 거야. 알았어?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짠 넣어도 역시나 OP3인 거는 마찬가지로 성립하게 되는 거야. 알았어? 아니, 그럼 선생님, 그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이 아닐 때도 OP3을 잘쓸수 있다는 건잘 알겠어. 그럼 대체 교과서에서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럼 이 세상에는 모든 교과서가 다 틀렸다는 말입니까? 틀린 건 아니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봐라. 물론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할 때도요, 우리가 요 NPR을 써요. NPR을 분명 써.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파워 차별하는 그 상황, 파워 차별, 이중적인 차별, 그 상황에서도 NPR을 써. 그러니까 실제로 순열은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할 뿐만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상황에서 쓰이게 된다고요. 그죠? 좀더 광범위하게 쓰인다고, 얘가. 좀더 많은 상황으로 쓰여요. 그래서, 물론,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일 때도 쓰이는 건 맞아. 응?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NPR로 풀어도 맞아. 그러니까 교과서에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를 때도 쓴다고. 알았어?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써? 그냥 NCR을 안 쓰고 무조건 NPR만 써?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언제? NPR을 쓰고 언제 NCR을 쓰느냐? 파워 차별일 때는 NPR을 쓰고요. 그냥 차별일 때, 그죠? 그냥 차별할 때. 그럴 때는 NCR을 쓰게 된다고. 이해되니? 이해돼? 아, 그렇구나. 자, 내가 정말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가 설명하는 이 개념은 절대 기초가 아니야. 정말 심도 깊은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와, 이거 듣고 나면 나 진짜 실력 엄청 많이 늘겠구나. 그런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믿어도 좋아요. 자,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 경우의 수 문제 쫙 봤어. 확률 문제 쫙 봤어. 하나도 안 헷갈려. 단한 가지도 헷갈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게 돼. 그리고 반드시 맞출 수 있게 돼. 알았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알았어?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난 반드시 너희들에게 최고의 성적을 약속한다. 알았니? 좋아. 그럼 이제 그래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n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다른 n개 이어야 됩니다. 다른 n개 이어야 돼. 그럼 n개 중에서 n-r개를 그냥 남겨두고요. 이 r개를, n-r개와 r개를 다른 차별되어 있는 다른 자리에 배치해. 여기서만 끝내면 NCR. 그런데 이 R개끼리 또다 다른 자리에 배치되어 있어. 이중적인 차별이야. 그럼 파워 차별이야. 그러면 NPR. 그렇게 된다고. 알았죠? 그리고 이 NPR의 일부 예시로서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이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은 파워 차별의 어떤 굉장히 작은 예시에 불과한 거야.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쓰이게 된다고. 알았지? 오케이. 자, 이것까지 좀 필기해 놓도록 합니다. 알았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설명한 이 부분, 자, 이거, 이 부분,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필기하시고, 그죠? 아, 필기 안 했으면 필기. 요거 필기하고, 저 190쪽 그 아래쪽에 빈 공간 많잖아, 그죠? 요걸 필기하고, 요거 필기하고, 요것도 필기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것도 필기하시고. 그래서 야, 지금 이 순열과 조합이 이렇게 다각도로 비교한 수업은 니들이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이게 느낌 확 오죠? 진짜 오로지 이제 김지석만이 이 길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까? 이제 갑자기 뭐 김지석이 아니라 갓지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아주 정상이에요. 네. 오늘 좀 자뻑이 심하네요. 근데 뭐
그러면 하자니. 하하. 자, 갑시다. 자, 그럼. 자, 우리 그 아래쪽에 6번 같이 보자. 231번에 6번. 알사탕 중에서 3개를 뽑아 지석인 형에게 주는 경우의 수. 자, 그럼 판단해. 자, 일단 5개, 다 다른 5개 맞아요? 맞아요. 다른 5개야. 그러면 5개 중 3개를 뽑았어. 그럼 3개가 차별된 건 맞아요? 맞아요. 차별됐어요. 자, 그다음 이제 요 3개끼리 차별되어 있어? 아니면 평등해? 자, 이 3개가 다른 자리에 배치되니 아니면 같은 자리에 배치되니? 같은 자리죠. 지석이 형이라는 하나의 자리에 배치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란 거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야. 자, 그래서 요 3개끼리는 평등하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 뭐 써야 돼? 그러면 C를 쓴다고. 알았니? 그래서 OC3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돼. 자, 그다음 째 7번. 알사탕 중에서 지석이 형에게 주지 않을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자, 그럼 해보자. 5개 중에서 3개를. 일단 이 5개가 다른 5개야, 다르지 않은 5개야? 일단 다 다른 거야. 그죠? 자, 그다음 째 3개를 뽑는데요. 요새 이 3개가 남은 두 개랑 다른 자리에 배치돼, 다른 자리에 배치되는 게 아니야? 다른 자리에 배치되는 거 맞죠? 차별됩니다. 그죠? 차별됩니다. 그런 다음에, 3개가 2개군요. 미안해요. 알사탄 중에 지성이 주지 않을 그 2개. 그죠? 그 2개. 5개 중에 2개가? 다른 자리에 배치되죠. 자, 그럼 이 2개끼리.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같은 자리죠. 지석이 형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자리죠. 그죠? 같은 자리야. 자, 그래서, 뭐야? 평등한 거야. 평등. 그치? 그렇다면, 이 가운데는 뭐야? P야, C야? 그럼 C야. 확신을 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짚자면은, 가만 보니까, 사실 6번이나 7번이나, 어때? 지석영에게 줄 3개를 고르는 거하고, 주지 않을 2개를 고르는 거하고, 어차피 결국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어? 자, OC3이나 OC2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아하.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NCR하고요. NCM-R하고 똑같다. 그죠? 근본적으로 이 둘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 됐어. 자, 그럼 넘어가서 232번 문제 좀 같이 보자. 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풀어봐봐. 자, 선생님 풀라고 하면 풉니다. 알았어요? 막 그냥 화면 속에서 떠드는 자식, 그딴 자식의 말은 듣지 않을 거야. 이러지 말고! 자, 선생님 풀라고 하면 좀 풀어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하는 오개념이 무엇이냐? 잘못된 풀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풀어요. 자, 3개의 증권회사, 3개의 통신회사, 3개의 건설회사가 있다. 증권, 통신, 건설, 각 업종별로 적어도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총 4개의 회사의 입사원서를 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 풀어. 일단 증권회사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자. 증권 3중 하나 선택한 거죠. 자, 그 다음째 또 통신회사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자. 그래서 3가지 선택이 있고. 왜냐면 일단 업종별로 적어도 하나씩 해야 되니까. 그래서 4개를 써야 되니까. 3가지 업종 중에서. 자, 하나씩 하니까. 자, 그 다음째, 건설회사 4개 중에서, 그죠? 하나를 선택하자. 그럼 4가지 선택이 있어.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몇 개의 원서를 쓴 거야? 하나 했으니까 지금까지 총 3개의 원서를 쓴 거지? 아직 원서 쓸게 하나 더 남아있어. 그러고 나면 지금 증권이 몇개 남았는데, 3개 중에서 하나 뽑았으니까 2개가 남은 거잖아. 그죠? 자, 증권 2개가 남은 상황이야? 통신은 몇개 남았는데? 통신도 2개가 남은 상황이야? 자, 그리고 건설 몇 개가 남았는데? 자, 건설 3개가 남은 상황이야? 그죠? 그래서 남은 것이 2 더하기 2 더하기 3. 7개가 지금 남아 있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7개가 남아있어. 이렇게 곱하면 되겠구나. 아, 그래서 대부분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7 한 다음에 틀려. 이렇게 하면 틀리다. 오, 왜 틀렸을까? 자, 일단 선생님이 이건 잘못된 풀이 하나 보여줬고요. 오답 풀이가 있고요. 오류가 있는 풀이를 보여줬고요. 이제는 제대로 된 맞는 풀이를 보여줄게. 자, 맞는 풀이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단 바로 숫자 계산부터 하지 말고요. 자, 일단 이것 상황을 한번 구별해보자. 머리를 한번 좀 써보자. 지금 업종이요. 지금 증권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이 있고요. 그리고 건설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일단 뭐 증권 두 개, 통신 한 개, 건설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개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증권 하나, 통신 두 개, 건설 하나 이렇게 해서 네 개 원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 하나, 통신 하나, 건설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네 개 원서를 쓸 수도 있어. 그지? 어.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타입마다 가짓수를 구해보자.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타일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증권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골라갈 거야. 그럼 그거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당연히 자 32가지가 되겠죠. 그죠? 왜? 자 만약에 네가 이 동양증권하고 뭐 삼성증권이 있어. 그럼 네가 삼성동양에다 원서 쓰나 동양삼성에 원서 쓰나 같은 원서 쓰기야 다른 원서 쓰기야? 같은 원서 쓰기잖아. 막 옆에가 막 물어봐. 야, 너 입사 원서 어디서 썼니? 아, 나 삼성증권하고 동양증권에다 입사 원서 썼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야, 이 병신아! 삼성 동양 쓰지 말고 동양 삼성을 썼어야지! 이렇게 말하니? 그러면 걔가 병신인 거지. 그죠? 자, 그거는 우리의 주관에 의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주관상 구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원서 씀이라는 상황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뽑은 삼성증권, 뭐 동양증권이 하나의 원서 씀이라는 하나의 자리에 배치가 되는 거야. 원서 씀이라는 자리에 배치돼요. 오케이. 그래서 3C 썼을 때 완벽해.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자, 통신 하나를 뽑아. 통신 3개 중에서 하나 뽑아. 그럼 3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건설 4개 중에서 하나 뽑아. 그럼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같은 요령으로 자, 증권 하나 뽑습니다. 그럼 3개 중에서 하나 뽑으니까 3가지 경우가 있고요. 다음 이제 통신 3개 중에서 2개 뽑아? 그럼 몇 가지요? 32가지지. 자, 그 다음째. 건설, 4개 중에 하나 뽑아? 그럼 4가지가 있어. 자, 그 다음째. 자, 증권, 3개 중에 하나 뽑아? 3가지. 통신, 3개 중에 하나 뽑아? 3가지. 건설, 4개 중에서 2개 뽑아? 그러면 42 하면 되지.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것들을 몽땅 다 더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맞는 답이 나와. 자, 그러면 이건 이것대로 맞는 것 같을 때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을 문제점은 뭐냐면 이건 이것대로 맞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앞에서 푼 요 첫 번째 풀이가 왜 틀린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맞는 풀이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응? 틀린 건 왜 틀렸는지 완벽한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럼 선생님 좀 분석을 해줄게. 자 봐라. 얘를 분배법칙으로 전개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분배법칙으로 전개해 볼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걸 요 녀석을 요렇게 분배법칙 해보겠다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될 것이고 더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또 2가 될 것이고 또 더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자 보자. 여기서 요 3 곱하기 2를 분석해봐. 요 3은 어디서 나온 3이니? 그죠? 증권에서의 나온 3이죠. 요 2는 어디서 나온 2야? 증권에서 나온 2지. 그러면 요 3 곱하기 2라는 요 부분이 뭐니? 증권 3개 중에 하나 뽑았고 그 다음째 남은 2개 중에 하나 뽑은 그런 상황이잖아. 그럼 한마디로 증권 3개 중에서 2개를 뽑은 거야. 그런 3 곱하기 2야. 그지? 자 근데 그냥 3 곱하기 2인 거야. 이거 3
C2로 계산된 거야? 3P2로 계산된 거야? 3P2로 계산했지. 그냥 단순 3 곱하기 2니까 3P2로 계산된 거지. 네? 그리고요. 그 다음째. 봐봐. 여기 있는 요 3은 뭐야? 통신의 3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2는 뭐야? 여기 있는 요 2는 뭐야? 또 통신의 2죠. 그렇다면 요3 곱하기 2는 통신 3개에서 하나 뽑고 또 통신 2개에서 하나 뽑은 그 상황이 이렇게 3P2로 계산이 돼버렸어. 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요 4가 건설에서 나온 4고요. 또 여기 나온 요 3이 건설에서 나온 3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요 4하고 요 3은 결국 어떻게 돼? 또4 곱하기 3은 이건 4P 계산이잖아. 그치? 하지만 봐봐.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출제자의 주관. 자, 증권. 세 군데 중에서 두 개를 뽑은 것이 3P2로 계산이 되어야 되겠니? 아니면은, 요렇게. 3C2로 계산이 되어야 되겠니? 당연히 3C2로 계산이 되어야 되지. 그치? 동양증권하고 삼성증권에다 원서를 쓰나, 삼성하고 동양에 원서를 쓰나, 같은 어떤 원서 쓰는 상황인 거라면 똑같은 행위란 말이야. 이 문제의 출제자의 주관에서는. 그렇잖아. 그죠? 이 문제 출제자의 주관상 구별이 될 수가 없잖아. 아하. 그래요. 또 요거는 봐봐. 통신 세 군데에서 두개 뽑은 거. 당연히 3C2로 계산되어야 되고, 건설 네 군데 중에서 두 개를 뽑은 거. 이거는 역시나 당연히 4C2로 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그죠? 이 색깔이 깔맞춤 맞아, 깔맞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증권에서 두개 뽑거나, 통신에서 두개 뽑거나, 건설에서 두개 뽑는 것이 3C2, 3C2, 4C2로 계산되어야 되는데, 앞에서 푼요 잘못된 이 오류 풀이에서 어떻게 계산된 거야? 3P2, 3P2, 4P2로 계산된 거야. C를 써야 될 상황에 지금 P를 써버린 거죠. 그죠? 아, 그래서 이것이 틀린 거야. 오케이? 왜? 이 문제에서, 같은 업종, 증권에서 두 개를 쓴, 증권에서 원서를 이렇게 두 개를 썼을 때, 이게 다른 자리 배치야? 같은 자리 배치잖아.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동양, 뭐 삼성, 그리고 뭐, 대신, 뭐, 이렇게 세 개의 뭐 증권사가 있을 때, 원서 쓰기로 선발된 동양 삼성하고 대신은 분명히 다른 자리 배치가 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양 삼성끼리는 다른 자리 배치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 문제 출제자의 주관을 잘 보면은, 아하, 내가 3P2를 쓸 상황이나 3C2를 써야 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빠르게 판단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이해됐죠? 아, 그래서 첫 번째 풀이가 오류 풀이인 것이고, 이두 번째 풀이가 정상적으로 맞는 합리적인 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지?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애초에 한 가지 좀 문제 잘 푸는 좀 조언을 하자면은, 문제를 풀때 성급하게 그냥 숫자 계산부터 먼저 하지 마.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다 싶으면은 무작정 숫자 계산부터 하지 말고요. 먼저 이렇게 큰 작전 틀부터 짜는 거야. 알았어? 큰 작전부터 짜는 거야. 오케이? 이건 선생님이 이따가 또 수업 계속 진행하면서 또 차차 이야기를 해줄 건데, 일단 반드시 이렇게 큰 경우부터 따지세요. 큰 경우. 여기 선생님이 말하는 큰 경우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 이건 아직 문제의 답을 내는 구체적인 숫자 계산은 아니야. 문제의 답이 나오는 구체적인 숫자 계산은 바로 여기는 요흰 글씨들이지. 그지? 이 부분은 답 내는 그 계산 자체는 아니야. 그죠? 이건 뭔가 그냥 작전만 짠 거야. 그거 우리끼리 일단 큰 경우를 나눴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큰 경우를 하시고, 큰 경우를 따져주시고, 그 다음째 작은 경우를 따지자. 자, 우리끼리 앞으로 작은 경우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인 숫자 계산부터 계산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어? 네. 문제 잘 풀려면은 일단 큰 경우부터 먼저 나눠 놓고 작전부터 짜고 그 다음째 계산 들어가야지. 일단 이러면 망해요. 일단 성급하게 큰 작전도 짜지 않은 채로, 아, 일단 하나씩 뽑자. 네 개를 뽑는다 하니까. 그 업종별로 최소한 하나씩이고 어떤 업종은 두개 있겠구나. 그 업종별로 일단 하나씩 뽑자. 그럼 일단 세 가지, 일단 세 가지, 일단 네 가지. 이러면 망하는 거야. 아니? 반드시 망해. 알았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쫙 한번 이 순열하고 조합의 확실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그런 공부를 좀 해봤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도 우리 5개념 잡기 두 번째 내용이 좀 들어가게 될 텐데,
자, 일단 우리 첫 강의니까 선생님이 좀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하나 좀 하고 들어갈게.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나 새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하나 시작한 것과 같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하나 시작할 때 많은 학생들이 좋아. 일단 요 계획을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하자라고 결심을 할 거야. 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결심이 잘 지켜지지 않죠. 계획 세우고 단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지켜본 적 있니? 없잖아. 자, 그래서 계획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하나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순수 수능 100% 확률과 통계 이 수업을 효과적으로 잘 지켜나가면서 완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 계획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 1일차 계획, 2일차 계획, 3일차 계획, 4일차 계획, 5일차 계획 쭉 있어. 그래서 100일짜리 계획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자, 내가 1일째, 2일째, 3일째 완벽하게 하루하루 단 하루도 쓰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모든 계획을 다 지켜나갔을 때 그럴 때 대박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야 대박이 터지는 인간이다. 자, 근데 선생님 생각엔 좀 달라. 자, 모든 날들을 하루하루 완벽하게 계획을 다 지켜나가는 사람이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다?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선생님, 모든 계획 이렇게 완벽하게 다 지켜나가는 사람은 뭔데요? 걔는 일단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다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만약에 모든 계획을 진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 실천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걔는 일단 사람이 아니고요. 분명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야. 몽타주를 그려줄게. 지구의 수학은 너무나 쉬워. 어서 우리 안드로메다가 이 지구를 정복해야 되는데, 비록 지구인들은 어리석지만 그래도 지구에는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지. 어서 빨리 지구를 정복하자. 이랬을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면 모든 계획을 완벽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계획 실천에 대한 5개념이 있어. 여기에도 5개념이 있는 거야. 5개념. 너희들의 이 계획 실천에 대한 5개념은 무엇이냐면 마치 전봇대 같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 단 하루도 쓰러지지 않는 맨날 그냥 딱그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똑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전봇대 같은 인간. 단 하루도 쓰러지지 않아. 이런 인간이 자,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는 인간이고 대박이 터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뭐라고? 일단 얘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럼 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봐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말, 아, 그래도 선생님, 뭐 실천을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 좋긴 하죠. 그런데 봐봐. 너희들 이런 완벽주의가 너무나 위험한 거야. 완벽주의. 언뜻 생각하기에는 완벽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계획에 잘 실천할 것 같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왜냐?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완벽주의를 갖고 있고요. 또한 플러스 새로운 시작을 너무나 좋아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봐봐, 네가 1일째 계획을 잘 지키고요. 2일째 잘했고, 3일째 잘했어. 그러다가, 4일째에,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3일간 잘 지키다가 4일째 계획을 못 지켰어요. 5일째 망했어.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 완벽주의를 갖고 있잖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좋아해. 그래서, 아, 나는 완벽주의자인데, 이 계획은 더럽혀졌어. 아, 이 계획은 더럽혔어. 이 계획은 글러먹었어. 틀렸어. 하면서 이 계획을 그냥 통째로 날려먹어요. 안 해! 이런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책을 사는 거야. 아, 또
꼭 공부 못한 애들이 완벽주의를 갖고 있고 꼭 새로운 시작을 좋아해. 알았어? 아, 선생님, 그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완벽주의가 없어요? 오히려 없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 아니? 전봇대처럼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인간들이 아니야. 일단 걔네들은 인간이 아니고요. 생겼으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은 정말 잘그 대박이 터지는 그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이런 학생들. 전봇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오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뚜기. 오뚜기. 진짬뽕. 진나는. 오뚜기. 쓰러져도 바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쓰러질 수 있어. 인간인 이상 쓰러질 수는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 알았어? 바로 다시 일어나. 그게 진짜 대박이 터지는 인간이야. 예를 들어서 딱 어떤 주말이 하루 있어. 그죠? 하루 주말. 뭐 참고로 지금이 코로나 전 지금 네가 이 강의를 보고 있을 때가 어떤 시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참 코로나의 시기입니다. 아, 완전 코로나야. 그래서 막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막 학원도 안 가고 막 그런 상황이라 해봐. 완전히 그냥 자습해야 되는 어떤 하루라고 한번 해봐. 뭐꼭 코로나가 이미 네가 이 강의를 보고 있을 그 미래에서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치겠어요, 코로나. 무서워 죽겠어요. 자, 아무튼. 자, 네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자습하는 날이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네가 뭐 그날 학원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그래도 딱 얼리버드. 7시 기상했어. 7시 일어났어. 그래서 7시 딱 일어나가지고 밥을 딱 그냥 20분 만에 딱 먹은 다음에 7시 20분부터 공부를 시작했어. 그래서 수학 공부를 했어. 수학 공부를 9시 20분까지 했어. 자, 그래서 와, 오늘 스타트가 좋은데? 아, 오늘 정말 완벽한 하루는 내가 만들어 볼 테야! 하면서 쫙 2시간 공부했어. 이제 2시간 공부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히 이쯤 공부하면 쉬어도 좋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쉴 자격이 있어요. 좋아, 그러면 내가 잠깐 핸드폰 게임을 좀 하자. 핸드폰 게임 10분만 하자. 10분만. 딱 10분만. 핸드폰 게임을 하자. 핸드폰에서 이제 게임을 좀 시작했어. 그래서 게임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시계를 딱 보니까 몇 시가 되어 있냐면 오후 3시 20분이 되어 있어. 뜨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 상황이야? 2시간 공부하고 아우 힘들어. 잠깐만 쉬자. 하고 쉬었는데 그게 6시간이 돼버렸어. 따시! 그럼 망해버린 거죠, 그날. 와, 돌아버리겠지. 그때 막그 나의 게임 캐릭터의 레벨은 정말 막 최정상을 찍었고 그 카톡 친구들 중에서 내가 그냥 포인트가 제일 높아. 점수가 제일 높아. 최고 득점에 신기록 세웠어. 그 판까지 깼어. 와, 나 최고야. 근데 막 갑자기 막 너무나 우울해지죠. 그죠? 게임 캐릭터가 강해진 만큼 막 나는 약해져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막 비참하다고 하고 내 자신이 막 쓰레기같이 느껴져.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줄 아니? 어떤 판단 내리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오늘 하루는 더럽혀졌어. 나는 완벽주의자야. 이 더럽혀진 이 하루를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좋아. 어차피 오늘은 틀려먹었으니까 남은 하루 깔끔하게 더 쉬자. 더 오늘 푹 쉬고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해서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다시 놀아요. 아, 오늘은 진짜 좀 놀고 일찍 자야지. 그래서 내일 아침 막 5시 일어날 거야. 완전 초얼리버드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놓고 몇 시에 자요? 게임하다가 새벽 3시에 자요.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이러다가 새벽 3시에 자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막 늦게 일어나고 막 졸라 피곤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보통 인간의 삶이야. 자, 그럼 진짜 대박이 터지는 애들은 어떤 식의 삶을 사느냐? 너희들은 이런 식의 착각을 한다. 아, 대박이 터지는 애들이라면요, 정말 딱
수학 2시간 공부하고 딱 10분만 쉬고, 정말 딱 10분만 쉬고, 다시 공부하겠죠. 아니야. 이건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 아니야. 아, 선생님, 그러면 딱 2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다시 공부하는 애는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걔는 이렇게 생긴 애라니까? 그런 놈들은 이렇게 생겼다고. 얘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았어? 대박이 터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사람인 이상 누구나 이렇게 뻘짓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생각이 달라. 완벽주의에 집착하지 않아. 오뚜기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지서가. 이 멍청한 지서가. 2시간 공부하고 6시간 놀아버리면 어떡하니? 이 멍청한 지서가.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지서가. 그래도 괜찮아. 왜? 아직 내가 밤 10시까지 공부한다 했을 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6시간 40분이 더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남은 6시간 40분이다 하더라도 그거라도 공부하자. 남은 6시간 40분이라도 공부하자. 이거라도 해내는 인간이 대박이 터지는 인간인 겁니다. 사실 공부가 계속 순조롭게 잘 되고 있을 때 끝까지 잘하는 건 쉬워요. 계속 잘 되는 중에 더 잘하는 건 쉽다니까? 네가 그냥 뻘짓 안 하고 그냥 보는 하루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쉬워. 근데 네가 한바탕 크게 뻘짓을 했어. 그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남은 6시간이라도 공부하는 때는 훨씬 더 많은 의지력이 필요해. 하루 종일 그냥 진짜 좋은 하루를 그냥 뻘짓 안 하는 하루를 만드는 것보다 뻘짓 한바탕 크게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남은 그 시간을 아니 그게 남은 게 6시간뿐이다 하더라도 5시간뿐이다 하더라도 1시간뿐이다 하더라도 30분뿐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실하게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 같이 보내는 인간이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훨씬 더 힘든 일을 헤맨 거야. 그러니 그걸 인식하시라고. 알았어?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제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너무 완벽주의를 갖지 마. 즉, 무슨 말이냐면 물론 너희들이 이건 좋아. 오해는 하지 마. 네가 계획을 앞두고 나 이거 진짜 완벽하게 실천해야지라고 결심으로써 갖고 있는 건 괜찮아. 그래서 결심으로써. 즉, 너의 미래를 완벽하게 보내자. 미래지향적으로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것은 그건 괜찮아. 이건 오케이. 그런데 너의 지난 과거를 둘러봤을 때 과거에 대해서 완벽주의를 갖지 마. 아, 내가 고작 2시간 공부하고 게임 6시간 보내버렸어. 게임 끝나고 나니까 완전 현타 온 거야. 와, 난 미친놈이야. 난 쌍놈이야. 아, 막 너무 짜증나. 짜증나서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어. 돌아버려. 그죠? 즉, 너의 과거에 대해서 완벽주의를 적용하지 마. 알았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과거에 대해서 완벽주의를 버리고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결정적인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완벽주의를 갖고 있고요. 새로운 시작을 좋아해. 그래서 하다가 좀잘안 되면은 그 계획을 통째로 날려먹어. 갖다 버려. 그러니까 맨날 책을 보면 1단원밖에 못 보는 거야. 그냥 앞부분만 새까매. 그 다음 주에 새 책을 또 산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야. 만약에 네가 1, 2, 3일째는 계획을 잘 보내다가 4일째, 5일째 망쳐먹었어. 그럼 어떡해? 그럼 다시 네가 6일째, 4일째 하려던 그 계획은 다시 실천하고요. 그리고 7일째, 5일째 하려던 그걸 다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끝을 보자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물론 중간에 쓰러지기도 해. 놀아버리기도 해. 하지만 끝을 봐. 끝을 볼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자, 그래서 자, 우리 순수 수능 100% 환우가 통계 이렇게 함께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듣는 와중에 중간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선생님이랑 약속합시다. 우리 반드시 끝을 보자. 응? 선생님 새끼손가락 걸고. 자, 내가 화면으로는 못걸줄 알아. 걸수 있어. 걸수 있어. 네네. 깜짝 놀랐지. 아무튼 우리 끝을 봅시다. 반드시 끝을 볼수 있는 사람이 이번 기회에 되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냅시다. 또 선생님이 계속 강의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의지가 흐트러질 무렵이면
다시 결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종종 이야기해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신문장도 선생님 팍팍 시켜줄 테니까 선생님같이 반드시 끝을 보도록 하자.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